오늘은 청소업체에서 욕실 샤워부스를 청소하는 방법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셨다가 샤워부스를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방 세제를 대야에 조금 짜준 다음에 물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를 담가줍니다. 그리고 세제물에 수세미를 담가가면서 샤워부스를 앞뒤로 닦아주시고요. 이때 시계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닦아야 깨끗하면서 편리하게 이 샤워부스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다 닦아주셨다면 깨끗한 물을 뿌려서 이제 세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 블록을 사용해서 아래쪽이나 옆부분에 지워지지 않은 기름때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된이 고정대도 매직 블록을 사용해서 구석구석 이제 닦아주시는데요. 이 금속으로 된이 고정대는 수세미로만 닦아서는 이 오염대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직 블록을 사용해서 이제 구석구석 한번더 문질러서 닦아주셨다면은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을 뿌려서 오염물질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퀴즈를 사용해서 물기를 모두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샤워기로 뿌린 물이 그대로 물자국이 남기 때문에 청소를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거울 이렇게 샤워부스를 이제 청소를 할 때에는 항상 스퀴즈를 사용해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지만 만족스러운 청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퀴즈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퀴즈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른 수건으로 이 물기를 다 일일이 닦아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건도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또 다시 먼지가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제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퀴즈 사용 방법은 가장 왼쪽 끝에 대고 오른쪽 끝까지 이제 눌러서 밀어 주셔야 되는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물기를 이제 샤워기로 충분하게 적신 상태에서 이제 밀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밀고 나면 물기를 털어가면서 이제 다시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그리고 욕실 문을 이제 활짝 열어서 이 샤워부스 청소 후에 남은 이 물기까지 바짝 말려주시면 이제 샤워부스 청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 방법 참고하셔서 샤워부스 깨끗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